도청 이전 본부에 대한 도의회 사무감사가 신도청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신도시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이주자 택지 분양을 둘러싼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로 고향을 등지는 이주민은 400여 가구 정도입니다. 이들에게는 신도시 택지에 대한 특별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최근 이 명단이 유출되면서 분양권 딱지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 본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선 분양 대상자 확정을 6개월 이상 늦춘 개발공사가 사실상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급된 딱지 암거래 횡령에서 단속 부재, 난국 단속 부재, 헐값 전매 피해 주민 속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적 있습니까? 특히 명단이 개발공사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상북도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더 확인을 하고 신도시에서 소나무가 무단 방출된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310번지에 소재하는 방출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결과를 나중에 말씀 신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업무 보고에서 경상북도는 농협 경북본부를 비롯해 90여 개 유관기관이 신도시 이전 의향을 나타냈고 최대 130여 곳까지 이전 기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